월급을 받으면 식료 먹는 데 쓰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은 잘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 통계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월급을 딱 받아서 먹는 거에 들어가는 돈이 그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저녁 5시, 6시쯤 되면 TV 뭐예요? 생생전부터 보는 사람. 그 뭐 합니까? 다 먹는 거 나오죠. 그럼 또 우리나라가 뭐가 잘 돼 있어요? 배달이죠. 배달이 딜리버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사항이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다른 나라, 이것도 통계 나와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한 달 지출에 먹는 데 드는 식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식비가 고정적으로 많이 나가게 돼 있다 보면은 세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세금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세 제도에서 굉장히 인색을 해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걸 너무너무 아까워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금을 안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가가 세금을 줘서 공공복지에다가 돈을 써야 되는데 세금이 없으니까 공공복지를 늘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석유라든지 뭐 대중교통 뭐 이런 공공인프라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쌉니다.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석유값을 보면은 우리는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굉장히 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 세금을 좀 더 걷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난리가 납니다. 그죠? 만약에 민주당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 이러면 민주당 사라집니다. 아예. 그 정도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인색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먹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먹는데 돈이 조금 덜 들어가면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좀 더 있을 텐데. 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국가가 돈이 많아서 이 교육제도를 책임을 져준다면 우리가 사교육에 돈을 그렇게 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국가가 교육제도를 손을 놔버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애가 있으면 무조건 학원을 보내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조세나 마찬가지, 세금을 내는 것처럼 고정지출이 매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벌써 봐요. 두 가지만 해도 먹는 데 들어가는 돈,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이 월급의 반 이상을 지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꽤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는 게 어떻습니까? 빡빡하고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근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은 수도권 집중이 너무 강력하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산다는 말이에요. 자, 그 이유를 볼까요? 우리가 수도권에 이 아웅다웅 다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노동 생산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노동 생산성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좋다는 말은 내가 일을 조금만 해도 돈을 많이 받으면 좋다 그러고요. 일을 많이 하는데 돈이 적으면 노동 생산성이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노동 생산성이 높은 직업들은 어디에 다 몰려있느냐? 서울 경기에 다 몰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나고 대학을 다녀도 어쩔 수 없이 서울 경기로 몰려들 수밖에 없죠. 자, 서울 경기로 몰려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너무나 좁은 땅에 압력이 가해지니까 주거비가 올라갑니다. 주거비가 올라가죠. 그러면 당장 20대, 30대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부모 찬스가 없으면 절대로 그 나이에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비가 높으니까. 또 주거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노인들이 우리는 부동산에 집착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서울 경기 부동산이 있어요. 있어도 만약에 여기를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차익이 있잖아요. 차익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유 같아요. 근데 지방으로 안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에 내려가면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 경기에. 그러면 어때요? 노인분들이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계속 꾸역꾸역 밀려들어오고 이러니까 서울 경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결국은 주거비를 높이고 생활에 압력이 가해지고 하니까 경제는 치열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이 조금 이렇게 발전을 해주면 지방에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충분히 이 분산이 돼서 가능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방에는 왜안 되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생산성이 높은 직업은 전부 서울 경기에 있고 지방은 뭘로 먹고 살아요? 관광, 서비스,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굉장히 쌉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은요,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살아요.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임금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지방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서울 경기에 이렇게 꾸역꾸역 모여서 경쟁을 해야 되니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올해 최저임금이 조금 올랐잖아요. 만 얼마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은 택도 없이 낮은 금액이에요. 이 최저임금 받아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화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안 받아도 나는 일할 수 있어 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차라리 그분들을 쓰지 젊은 사람들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고령화가 되는 사회가 오히려 젊은이들을 이렇게 일자리를 몰아내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이 조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공공복지 인프라를 늘려주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 조세 저항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세금을 늘릴 개인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아까처럼 먹는 데 돈이 들고 또 교육시키는데 돈이 들다 보니까 세금을 한 푼 더 내는데 굉장히 인색하고 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이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정부에서 이제 논의가 돼서 세금을 조세 저항 없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그걸 얼마나 잘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기대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이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나나나 옆에 사람들이 잘 살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너나나나 힘들게 산다. 우리나라 자체가 상황이 힘들다. 이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 자체가 외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돈이 남아도는 시스템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한 나라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여름에 힘내시고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좀 사는 얘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뭐 제가 뭐 대단히 뭐 큰 스님이라서 깨달은 것들서 막 힘들고 대단한 법문을 하고 싶지만 제가 그런 담당이 또 안 되고. 하니까 잠깐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 중입니까? 백중기도? 지장기도. 자, 백중기도, 지장기도는 소례가 똑같죠. 소례라는 말은 예경이나 공양을 받으시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례. 주는 사람은 능내. 좀 고급스러운 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소례가 누구십니까?
아니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누구한테 기도해요 지금? 지상기도, 지상기도 하잖아요 지상기도. 지상보살 이렇게 딱 나와야지. 안 그래요? 지상보살 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지상보살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영각기도를 하면 지상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자, 그럼 우리 요 법당 안에 지상보살이 계십니까? 어디 계실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저 테마를 보면 어때요? 지금 여기 뒤에 제일 뒤에 있는 후불 테마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때요? 좀 다르나요? 비슷한가요? 다르지만 약간 형식은 비슷하지 않나요? 가운데 주된 주인공이 있고 옆에 이렇게 보살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 지상보살은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보살인데 옆에 보살들을 끼고 있어요. 뭔가 세야죠. 뭐냐면 자 관세음보살이 저 테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수보살, 고영보살, 대세지보살 아무도 없습니다. 지상보살만이 오로지 저런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상보살은 부처님급에 맞먹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저 그리고 자, 그 전에 한마디 이제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단양에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저를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문제로. 자기 저 반야에서도 설랑설을 했었던 기억이 있죠.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까? 됐어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법당에서 그런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지장보살님이 계신데 영단으로 우리가 또 쓰고 있잖아요. 영단으로. 그러니까 영단은 분명히 신중단보다 위계가 낮잖아요. 그래서 신중단이 먼저 절을 하고 영단이 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걸로 이제 약간 논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딱 봐도 지장보살님 계시잖아요. 지장보살님 계시고 그러고 영단이 있다는 거는 명부세계의 어떤 영각들을 다니는 명부세계 지옥계 뭐 다 이제 영단이라 보고 거기에 교수도 누구예요? 지장보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장보살님이 계시다. 그러면 지장단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맞다. 대신에 우리는 영단이 따로 없으니 지장단과 영단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쓰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쨌든 순서는 지장보살님한테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신중한테 절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됐어요? 거꾸로 했어요? 아, 뭐 그게 뭐 굳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순서를 생각해 보면 어차피 불보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중간이 차오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반야에서 잘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장보살님한테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신중단 절을 하는 것이 지혜 맞지 않겠느냐. 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앞에서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하면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그 불보살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만 연불 내용만 파악을 하면 이 불보살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불보살인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장보살 기도할 때 한번 하나씩 몇 개만 살펴볼까요? 자 처음에 거부라죠. 나무 유명 교주 지장보살 하여튼 유명 교주 뭐예요? 명부전은 명부세계의 교주이시다. 근데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장보살한테 수기를 내리십니다. 뭐라고 내리시냐면 내가 열반을 하고 미륵보살이 오기 전까지 56억 7천만 년 전까지 무불시대라고 해요.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 그렇죠. 무불시대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너한테 맡기겠다. 지장보살이 그래서 지금은 무불시대의 교주는 왕은 누구시다?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꼭 명부세계만 맡으신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를 통틀어서 제일 부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누가 그 임무를 맡으셨죠?
황교안 총리가 맡으셨죠. 후보 네. 총리가 빈 대통령의 빈자리가 생기면 맞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사람의 부처님이 안 계시고 미륵 부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이 중간 사이를 누가 대행을 하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그거예요. 무불시대의 교주는 기장부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두 번째, 나라모 남방화주 지장보살 하죠. 남방화주. 경전에 보면 지장보살이 오는데 남쪽에서부터 걸어온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 남쪽에서부터 걸어왔으니까 저 지장보살은 남쪽에서 나온다. 이렇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남방화주 지장보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세 번 하잖아요 그분 나무 대원 본존 시장보살하죠 대원 본존 자 무슨 뜻일까요 대원 본존 자 이거는 이제 지장보살님의 전생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지장보살이 전생 얘기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아버님은 굉장히 이제 부처님을 따르고 믿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시고 하다가 단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불교를 믿지 않았어요. 불교를 천시하고 억압하면서 삿대기에 가사를 탕진하고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셔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지장보살의 전생이에요. 이 딸이 19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지옥에 떨어지셨는데 내가 부처님을 배로 가서 이 천도제를 올려야 됩니다. 천도를 시키러 가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본 스토리 아닌가요? 어디하고 닮았습니까? 공연존자하고 닮았죠.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에 이 딸이 소녀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갑니다. 가는 길에 너무나 헐겁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많아서 일단 재산을 정리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이렇게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씩 나눠주게 됩니다. 하나씩 나눠주게 되는데 나중에는 다 나눠주고 이제 입은 옷밖에 안 남았어요. 입은 옷밖에 안 나왔는데 또 헐벗으니까 나와서 이제 옷을 벗어줍니다. 옷을 벗어줬는데 이제 속옷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19세의 소녀라고 그랬잖아요. 소녀가 이거를 다 벗어주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하지만 이 소녀는 앙을 팝니다. 앙을 파서 자기 몸을 숨기고 속옷을 벗어줍니다. 이거를 부처님께서 천안통으로 내려보시다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소녀한테 나가지고 성녀여 당신은 정말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옷을 다 벗어줄 정도로 훌륭하고 대단하다. 너의 이름을 땅에 이렇게 몸을 감췄으니 지장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지장보살의 이름이 지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언제 또 우리가 나오냐면 중간에 스님들이 이렇게 의식을 하다가 가영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자주 쓰지만 이 가영이 여러 가지로 가영은 뭐냐면 그 불보살 찬탄하는 말이에요. 저는 가끔씩 씁니다만 십구 생내 위선녀 타르이지 오지장 명간 위주 도생원 지옥문전 누구만에 이렇게 합니다. 자, 19세의 미선녀, 19세에 된 선녀가 타르이지 호지장 옷을 벗어 던지고 땅으로 들어갔다. 명간 위주 도생원 지옥 중생들을 위해서 지옥문전 눈만에 지옥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지옥문을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지장부 잘 가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그 지장이라는 호를 받고 거기서 바로 이 소녀가 원을 세웁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이제 또 연구를 중에 나오는 거예요. 연마라 유명계치 원장지상상문식덕기 안여추월지내가절미수수양비신이장구상도원인의유류치 여기서 중에 중생도진방진보리 지용미제서불성불대비대원대성대자 본존시장왕보살 마상 이렇게 하거든요. 자 아까 뭐라냐면 뭐랬죠? 중생도진 방증보리 지옥무제 서불성불을 부처님 앞에서 바로 이제 원을 세웁니다. 자, 중생도진. 모든 중생이 도를 닦아야 중생 방증보리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중생 방증보리 지옥무제. 지옥이 다 해서 사라지지 않으면 서불성불 절대로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그거를 대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원 본조 지장보살 그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원을 세웠다 해서 대원 본조 지장보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보살은 상구보리 화중생에서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장보살은 그런 큰 물력을 세우고 나는 성불을 미루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이 위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어쨌든 키워드는 무불시대의 교주는 지장보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영가에 대한 기도만 저기 지장보살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육도, 지옥, 악이, 축생, 뭐 아수라, 인간, 천사 이 육도를 전부 다 관장하고 계신 분이 지장보살이니 여러분들은 현세 어려움도 관세음보살한테 할 수도 있지만 지장보살한테 원을 빌어도 충분히 지장보살은 그 원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장기도 이제 한 보름 남았죠. 마지막 보름 남은 걸 오늘 말씀드린 거를 잘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다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주 좋은 기도의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자 지장보살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